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주택보증기금에서 어떤 그 분양에 대한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네. 중간에 그 아파트를 짓다가 네.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보증을 해주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책임시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지금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여기도 이제 좀 그 국가적인 브랜드, 좀 국민들이 다 아는 큰 대기업 브랜드, 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L 브랜드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L 브랜드, 네. L이 L 하나 있고 또 S도 있죠. 그 한 3년 전에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좀 들었는데 네네. 한 3년 전에 평당 한 450만 원짜리를 분양을 했대요. 네네. 대단지 네네. 한 5천 세대 정도. 네. 우리나라 연예인도 많이 와서 샀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도 평당 450만 원, 400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피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지금 같은 네. 어떤 호치민, 하노이. 네. 하노이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베트남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죠? 근데 그 이제 개방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 했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선분양의 맹점이죠. 옆집하고 15층인데 옆집하고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어요. 아, 붙어 있군요. 네, 붙어 있어요. 이게 건물이. 이 동과 동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악수를 해요. 일어나서, 잘 지내셨어요? 악수합니다.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죄송해요. 악수는 안 되잖아요. 아니, 악수를 뭐, 조금 길게 해가지고, 가제드파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길게 해가지고. 팔 기신 분들. 네. 악수됩니다. 베타스한테 악수를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아무튼 거기까지 가요. 아, 진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악수를 한다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골프를 하잖아요. 네. 골프 티샷을 하잖아요. 뭐, 속에 우리말로 또. 삑살이 났다? 네네. 딱 그랬는데, 박수 치고 악수하고 그래요. 아. 삑살이 났는데요? 예. 네. 아, 뒷땅 치고. 그리고 뒷땅 쳐도, 좋다, 그러고 악수하고. 아, 그건 놀리는 거 아닙니까? 퍼팅하고, 네. 들어가면 또 악수하고. 그래서 지금 딱 그 생각이 나서.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럼 아파트 사이에서 악수할 수 있다? 거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두 분. 가십니다, 또. 예,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마 이런 이제 초창기 투자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을 거다. 뭐, 요 점은 좀 알아두시고, 네, 투자의 방향을 정하셔야겠네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의 규모. 예. 약 거기 이제 베트남 쪽에서 가격을 따져볼까요? 예. 아, 3억 원 정도 주택에. 예. 8년간 임대를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한국이랑 베트남, 뭐 호치민이랑 한국 서울이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억 원 주택을 8년간 임대했다. 네네. 그러면은, 올 임대 수입이 이제 뭐, 한국은 100만 원. 네. 호치민이 또 의외로 비쌉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아, 같은 평인데도 호치민이 더 비싸다니? 예, 예, 예. 월세가요? 예. 아니, 거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잘 돼 있는 저도 곳이잖아요. 놀란 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아니, 그럼 서울보다 임대료가 더 비싼 거예요?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지금 서울로 치면은 거의 북경하고 상하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북경 상하이는 굉장히 비싸죠. 아니, 그러니까 예. 수도는 북경이고 예. 경제도시는 상하이잖아요. 예. 수도는 하노이고 예. 그 경제도시는 호치민이니까 예. 그쪽에 수요가 많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이 정도면은 예. 한국의 예. 성동구에 있는 뭐 이제 아파트 정도 느낌? 120만 원이면 반에 120이면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강남권에 우리가 예. 소위 얘기하는 소형 주택들 예. 3억 5천만 원짜리 뭐 이런 게 이제 한 100만 원을 받으니까 네네. 강남권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이제 100만 원 이게 이제 서울은 맞는 거고 서울이죠. 예. 근데 120만 원이라 비하면 소득 수준 대비해서 굉장히 예. 높은 거죠. 아니 이게 호치민이면은 이 베트남의 강남 느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제일 잘 사는 도시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의 서울이죠. 아, 서울 같은 곳이죠. 예, 우리나라 서울로 보시면 돼요. 수도는 아니잖아요. 호치민. 수도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냥 경제 도시인데 우리나라는 수도가 또 경제 도시 제일 큰 그렇죠. 경제 도시니까 좀 그 베트남은 다르다. 네. 경제 도시는 호치민, 정치 도시는 하노이. 따로따로다. 예. 예. 자, 보유세 과세도 좀 짚어 주세요. 보유세가 이제 뭐 사실은 3억 원 정도 되면 우리 이제 재산세 네. 그러니까 종합 부동산세는 안 내죠. 한 가지 그러면 재산세 한 40만 원으로 잡으면 네. 여기는 부동산 사업자세라고 그래가지고 한 5만 원 돈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예.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임대소득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없는데 이제 뭐 법이 좀 개정되면 조금은 나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임대소득세는 좀 있어요. 한 120만 원 정도. 이상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양도세도 굉장히 저렴하다. 양도세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양도세가 제일 높은 세율이 지금 42%까지 있죠. 6에서 42%. 그렇죠. 2년 되기 전에 팔면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죠. 제일 높은 세율은 그렇고 네. 양도 차익이 제일 높은 구간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양도 차익을 떠나서 양도 가액의 2%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또 말씀해 주실 건 있나요?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네. 베트남이 뭐 이제 무조건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살고 또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세금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 생각은 그건 오산이고요. 네네. 세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보유세는 없지만 처음에 중개 수수료라든지 네. 또 양도세를 또 더해서 나중에 더하면은 뭐 아예 그 세금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고 네. 인지를 하시고 취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요. 이 100%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좀 잘 알아보시고. 아, 그다음에 그 이런 부분이 네. 있어요. 그 양도 차익이 우리나라에서 내야 되는 양도 차익이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베트남 부동산이지만 네.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계산은 더하지 않습니다. 10%라든지 20%는 더하지 네. 않고 일반 과세 세율로 더해가지고 그 차액이 있으면 2%는 베트남에 내는 거지만 네. 나머지 차액은 한국에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서 그렇죠. 차익을 얻었으면은 예. 어느 정도의 세금은 또 한국에다 예. 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됐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지금 제가 네. 알기로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외국에 취득하신 분들은 네. 과태료를 그냥 과태료가 더 싸다고 합니다. 아, 과태료를 내는 과태료가 게 낫다. 과태료가 법을 지켜야죠. 예. 아, 예. 법을 지켜야죠. 예. 괜히 이런 꼼수 부리시다가 또 큰 코 예. 다치시기 전에 예.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예.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건 다 내야 된다고 박사님 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 왜 그러시죠? 예. 아,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오실 때 좋습니다. 자, 그럼 경제도시 호치민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호치민 아파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호치민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곳이 좀 뭐 이렇게 마음이 가네요. 뭐랄까 좀 호치민에다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던데 호치민 아파트 가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호치민 쪽은. 자, 여기 보면은 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나라잖아요. 아, 엄청 길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2,000km 이상이에요. 예, 예 이게 아, 2,000km 이상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길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450km 정도 나오는데 부산을 비행기로 2시간 가까이 타는데요. 하노이에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비행기 차이가 나는데 이 호치민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호치민이 더 멀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호치민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 강 주변으로 우리나라도 한강 주변이잖아요. 강 주변으로 해서 1군과 이 지역이 가장 비싼 거죠. 아,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이 네. 지역, 그다음에 여기 7군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품위응이라고 한인타운이 네네네. 있는데 네. 와, 놀랍게도 평당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한인타운 있는 곳에서? 근데 여기 베트남이 1인당 GDP가 전체 한 3,000불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5,800불 뭐 이렇게 6,000불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우리 지금 GDP 1인당 GDP 치면 거의 한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평당 1,000만 원이 있는데 엄청 센 거네요. 1,000만 원, 네. 1,100만 원, 1,400만 원이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네. 이 평당 2,200만 원, 2,300만 원이 분양 예정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훨씬 높은 가격의 분양이 그렇죠. 될 단지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은 우리나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동탄 2신도시, 그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 다산 신도시 분양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2,200, 2,300만 원은요. 우리 서울의 외곽에 네, 그 뭐 마포라든지 이런 데 웬만한 지역의 분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절대 싸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 주택법을 개정하고 나서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놀라웠던 게 그 구주택 있잖아요. 네네네. 구주택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뭐 5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해요. 비싸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네.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치면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 네네네. 난 저거 사고 싶다. 우리 부동산
내에서 한국에서 부동산에 다져진 이 실전에 다져진 사람들이 외국 갔을 때 딱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외국인 살 수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 옛날 아파트는 살 수 없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분양 위주로. 신축만. 그리고 신축도 외국인 쿼터제가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 30% 사군요. 아, 30%.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외국인 쿼터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네. 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경쟁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 그러면 외국인은 외국인한테만 거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네. 사서 네네. 베트남 현지 사람들한테 팔 수는 있죠. 네, 외국인한테 팔 수도 있고. 근데 네네.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외국인이 네.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베트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외국인이 살 수가 없다. 예. 개방을 외국인한테 30%만 네네. 하겠다. 네네. 그것도 신규 분양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만 네네네. 그런 거죠.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 왜냐면 우리가 또 투자 여건을 좀 봐야 돼서 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인가?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건가? 왜냐면 적정 수준이어야지 우리가 투자했을 때 약간 이익을 보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떠세요? 직접 이제 다녀오신 거에 따르면? 적정 수준이 사실 뭔지는 잘 그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과열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올라 있는 상태고 또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가 좋게 돼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적정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올라서 적정 수준 예, 이상으로까지 예. 왔다. 예. 그럼 어떻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좋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뱉어주십시오.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아 지금 적정 수준 이상인데도 예. 더 올라갈 것 같다. 아 더 올라갈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살기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한해서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의 강남 같은 곳이 2군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한국의 강남 같다면은 저 지역의 땅값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굉장히 많이 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쪽 쪽에 좀 투자를 한번 눈여겨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남이라는 곳이 처음에 그 영동으로 불렸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영등포의 네, 동쪽이다. 그래서 강남을 네. 만든 거죠. 그래서 네네. 그게 처음에는 서울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네. 이 논밭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강남이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지금 이 2군의 투팀이라는 이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네. 여기가 그 쉽게 얘기하면 유유지였죠. 노름당이었죠. 노름당이었는데 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노름당을 개발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강 건너에 있는 그렇죠. 땅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급 주택 위주로 들어서는 거죠. 이제 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호치민의 강남으로 불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고 또 좀 선호하는 지역이 됐고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네. 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공 박사님께서 좀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셨으니까 또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직접 보러 다니셨잖아요. 뭐 이제 호치민 말고 하노이 쪽에 예. 어떠셨습니까?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가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네. 그 집을 구할 때 그 우리나라와 같은 그 예를 들어서 빌트인이라든지 풀옵션이라든지 네. 그런 거 있는 집 구하기가 힘들죠. 아, 네. 풀옵션 방.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없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은 많이 없었고요. 네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부동산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인프라 거주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많이 공급이 됐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 가까이 되니까 뭐 소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는데 하루가 1년이 다르게 진짜 그 거주 여건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많아지고. 많아지고, 예. 거주 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 거주 여건 좋다. 거주 여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와 병원이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호한 주거 환경이 제공된다면 병원도 함께 갈 것이고 예. 또 외국인 학교 그 공급이 많이 되고 하면 뭐 안정화 되겠죠. 외국인 학교가 예. 좀 많이 들어설 예. 가능성이 있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왔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인 학교도 지금 있고요. 사실 뭐, 한국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주거를 옮기실 때 학군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그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 푸밍이라고 여기가 네. 이제 한인타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좋은 그 외국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군을 좀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지금 비싼 지역에 아파트 가니까 자체 단지 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학군이 그렇게 필요 없다. 비싼 아파트에는 학교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같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 우리 또 반포 저쪽 G 아파트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거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약간 그 단지 내에 아예 그냥 학교가 들어섰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하노이 같은 경우는 예. 그 UN에서 하는 국제학교도 있고 뭐 싱가포르계 학교도 있고. 아니, UN에서 하는 국제학교는 뭡니까? 그 유니스라고요. UN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 인기가 많죠. 거기 총장이 반기문 총장입니까? 학교 총장이 누굽니까? 예. 임기 끝나셨어요. 다 끝났어요. 예, 임기 예. 끝나셨습니다. 예. 또 그런 상황이 네. 그 학교와 같이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은 아파트 가격도 뭐 한국과 같이 천정부지로 막 뛸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호치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곤박사님께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노이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네. 예, 하노이가 또 이제 주 거주 지역이신데요. 자, 하노이와 호치민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격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수도인 하노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호치민은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좀 우리가 그리는 아파트가 비슷했을 거예요. 비슷하죠. 아마. 근데 하노이의 거주 전통적인 구조 거주지를 보면 그 길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4m, 뒤로 12m. 그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층을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하노이 사람들은 네. 베트남 사람들은 저층을 선호해요. 아, 왜요? 왜냐하면 그게 상가 개념이 있고 1층은 네. 그리고 2층에는 그 거주하는 곳이고 네. 도로에 접하고 있는 수요가 많으니까. 약간 상가주택 같은 느낌. 그렇죠. 네. 1층짜리, 3층짜리 임대해주고. 예. 아니 2층 내가 중층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중층.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옛날 구도시고 네. 이제 신도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네. 있죠. 아 밑에 상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층일수록 비싸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아 그런 개념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도 처음에 그 왜 아파트는 고층보다도 약간 좀 한 6층, 7층, 뭐 7층, 8층 로얄층. 이게 로얄층이었죠. 왜냐하면 네. 그때 옛날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그 꼭대기층까지 가려면 걸어갔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6층에서 한 7층 여기가 로얄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이런 문화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면서 네네네. 그쪽에 좀 특별한 이런 내용이 있겠네요. 그래서 뭐 높은 층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예. 뭐 저기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 개방이 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하고 이제 기대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뷰도 이제 볼 것이고, 예, 예, 예. 예, 그러면 높아지는 이제 고층도도 인기가 많아질 것이고, 예. 막 그렇게 보신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사실 때는 요즘 뭐 가격 차이가 그때랑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많이 올랐나요? 예, 조금 전에 네. 녹화하기 전에 예.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아, 알아보셨어요? 예, 지금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한번 알아봤는데 뭐. 그 아, 고개를 지금 가로. 예, 저 그때 예. 생각했던 돈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아, 그 정도입니까? 예, 많이 올랐다. 이게 몇 년 전이죠, 그게 그러면? 제가 나올 때가 5년 전. 5년 전. 예. 5년 전보다도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 있다. 네. 아, 하노이가요. 하노이가. 왜냐하면 하노이에는 국가에서 네. 원하는 그 투자 유치 패턴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호치민 같은 경우는 왜 사람이 많았냐면. 그 노동 집약 산업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섬유, 봉제, 신발 이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갔고 네. 또 근데 하노이 쪽은 그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뭐 S전자, 4차 산업 혁명. 뭐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고 IT 업체.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특히 S전자 나가니까 거의 벌써 5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로 네.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노이에 5, 6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 대부분이 그 수요죠. 노동자분들. 노동자들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도 네. 많이 가고. 또 거기 협력업체들도 많이 갈 것이고 네네네. 또 외국계 기업들도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